마셔라. 취하면 너 그냥 버려두고 갈 거야. 아, 정말 슬프다 슬퍼. 뭐가? 아, 의사로 사는 거요. 확 때려치우고 로스쿨이나 알아볼까? 네 머리로는 어림도 없다. 꿈도 꾸지 마. 그 많은 직업 중에 왜 사람들은 유독 의사에게는 완벽을 바라는 걸까요? 의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잣대들 있잖아요. 인간미, 실력, 양심.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 생명을 다루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완벽하기를 바라는. 아니 의사가 무슨 신이야? 의사는 사람 아니냐고. 아,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냔 말이야. 아유 그만 좀 마셔. 아유 좀 놔둬요. 오늘 좀 땡기네. 야 어디 가? 아 화장실. 아는 누구 계세요? 어? 괜찮으세요? 저기요! 빨리 병원에 전화해서 앰뷸런스 좀 불러줘요. 빨리 빨리. 무슨 일이야? 환자. 자, 일단 옮기자. 여기 화장실에서 쓰러진 게 올소스테틱 하이퍼텐션 아니야? 넘어지면서 옆구리 다쳤나 봐. 아라미에도 심한데? 빨리 내게 엘리베이션 해요. 허리띠 풀고. 저기요! 저기 찾으세요! 저기 아가씨! 저기 찾으세요! 어딥니까? 이쪽이에요. 무슨 환자야? 화장실에 쓰러진 거 발견했는데 아니메이가 심하고 혈압이 90에 60 정도입니다. 빨리 서둘러. 스펜더 빨리 연결하고 12시 빨리 나가봐. 쓰러질 때 좌측 옆구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 바이탈 안정되면 빨리 CT 찍어. 예! 예. 혈액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이 8입니다. 생리 중이라 더 그랬겠지. CT 결과는? 당직이신 김도훈 교수님이 내려와 보셔야 알겠지만 비장 손상이 의심되고 액티브 블리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탈까지 흔들리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아까 수술 들어간 복부 대동맥 환자 때문에 말입니다. 블리딩과 어드해전이 심해서 아직 수술 중이십니다. 지금 환자 BP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피 달고 도부타민도 연결해. 예. 저 박재훈 교수님이나 누구 딴 분이라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박 교수님하고 노 교수님 두 분 다 제주도 학회 가셨어요. 원내에 계신 교수님 아무도 없어? 지금 정도윤 과장님이 수술하고 계십니다. 외과 2년차 오영범입니다. 혹시 저희 과장님 아직도 수술 중이십니까? 비장 수술 환자? 예. 근데 당직이신 김동원 교수님께서 아직 수술 중이시라.
그럼 내가 하지 뭐. 괜찮으시겠습니까? 방금 장시간 수술 끝내시고 바로 릴레이 수술하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요. 그럼 어떡하나, 급하다는데. 다른 병으로 이송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 자넨 수술방 빨리 어린지나 해. 예. 들어가시죠. 디보 확실히 당겨. 아, 예, 죄송합니다. 석션. 라이런 걸. 맥주.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네, 나하고 자리 좀 바꾸지. 예, 예. 비장 뒤쪽으로 거지도 패킹하고. 네, 소셉. 거즈. 스프레닉 베인과 알테리를 한 번에 클램프로 잡아. 네, 클램. 이렇게 말입니까? 과장님. 이리게이션. 브리딩 하는데 없지? 저, 교수님. 무슨 일이야? 지금 옆방에서 과장님께서 응급수술하고 계시는데 저 연속 수술로 체력이 떨어지셨는지 힘드신 것 같습니다. 뭐야? 자, 김 교수 수술 언제쯤 끝나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요. 네. 다운이야. 블런트하게 스플래닉 아트리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다이섹션 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해. 아무래도 이거 매스를 놔야 할 건가? 하긴 뭐 30년이 넘었으니까 오래 쓰긴 했지. 저도 연속 수술할 땐 손이 떨리고 시야도 흐려지고 그럽니다. 일시적인 증상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그 정도 수술하고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